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아직 제가 이 짐 정리를 조금 하느라 이발을 제가 못했는데 이번 영상까지만 이제 이런 머리로 가고 단정히 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유튜브를 복귀를 해서 이사도 했고 기념으로 이제 라이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1시간 10분 동안 이제 소통하면서 저 혼자 뭐 주절주절 되면서 뭐 별 영양가 없는 얘기를 했는데 이 1시간짜리 영상을 이제 5분 정도로 편집을 하려고 이제 비공개로 돌렸는데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댓글이 달렸어요. 이 요즘 트라이하고 뭐 캐치 배우는데 뭐 어렵네요. 이 5분 사이에 댓글이 달린 거 보고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다. 이 짧은 사이에 이렇게 댓글 남기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 영상 만드는 이 준비 운동도 할 겸 이 호소력 짙은 댓글에 제가 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응답을 하기로 했어요. 이 사진도 이 하필 이 불쌍한 사진, 응? 이 디지몬 사진인가를 걸어놓고 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트라이하고 캐치를 배운답니다. 과연 이 트라이 캐치란 무엇인가? 프로그래밍에는 이 예외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 익셉션, 뭐 핸들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고 뭔가 이제 좀 그럴듯해 보이죠? 제 특기가 이제 또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 어려운 단어 던져놓고 이걸 이제 조각조각 이제 X는 건데 이 예외 처리는 이 개발자들의 숙명입니다. 개발자들의 숙명이에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볼게요. 제가 뭐 개발자인데 뭐 이렇게 회원가입하는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이제 유저들이 새롭게 이제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 이제 아이디와 이제 비밀번호를 치고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어? 근데 건희님, 건희님은 왜 뭐 설명할 때 항상 뭐 예시를 뭐 회원가입밖에 안 드십니까? 하실 텐데 내 인생이 회원가입이야. 제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하려면은 뭐 회원가입하던 기억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 이제 개발자가 기대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아이디 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패스워드 치고 이제 회원가입을 누르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비밀번호를 뭐 외우기 어렵다고 뭐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비도덕적인 아이디를 뭐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아랍어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뭐 난데없이 뭐 회원가입 서버와 뭐 어떠한 뭐 대화를 시도한다거나 아주 뭐 별의별 상황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이 예외 처리, 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이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고 그 각종 최악의 상황들을 이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반복적인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 개발자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 뭐 어디 가족들이랑 뭐 어디 뭐 부산의 바닷가를 가더라도 이 뭐 짭짤한 이 바람, 이 예쁜 대교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야 감상하기보다는 혹시 뭐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뭐 최악의 상황에서 뭐 파도에 뭐 휩쓸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외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개발자들이 뭐 이래서 뭐 제대로 뭐 못 논다 뭐 이런 얘기가 뭐 시중에 많이 도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외 처리 중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댓글 남기신 분에게 이제 이거 트라이 캐치를 배우시면은 이 예외 처리를 배우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상적인 삶으로 이제 사회로 돌아가시기가 이제 힘들 수도 있는데 트라이 캐치, 예외 처리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시다 보면은 아마 C 언어 먼저 배우시게 될 텐데 거기서는 이제 모든 상황을 뭐 if나 else로 사전 처리를 하죠. 이 회원가입 버튼이 눌릴 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냐, 뭐 예를 들어 여기 이제 회원가입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은 이 빨간색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뭐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회원가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만약 뭐 아이디가 아랍어냐 그러면은 뭐 돌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혹시 아이디에 비속어 포함돼 있냐 그러면 뭐 돌아가라, 공백이 있냐 뭐 돌아가라, 이 다 괜찮으면은 이제 회원가입을 받아줘라,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나씩 이 모든 상황을 커버해주는 방식으로 이 예외를 처리해줬었는데 이제 뭐 C++이나 뭐 파이썬이나 뭐 자바나 오시면은 여기서도 물론 이 if else가 있습니다. if else로 이제 사전 처리를 하고 여기서는 try와 catch가 이제 새롭게 예외 처리 방법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이런 if들 뭐 아랍어 뭐 비속어 뭐 이런 조건들을 쭉 해줬어요. 그런데도 이 창의적인 유저들을 이 개발자들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꼭 뭐 발견해가지고 뭐 이상한 방법으로 이제 얘네들을 다 우회해가지고 다 건너뛰고 이 회원가입으로
들어가는 유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시어노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유서 한 장 딱 남기고 그대로 사망합니다. 근데 이 트라이 캐치가 나오고 나서는 뭐 예를 들어 이런 전처리도 if else로 전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민감한 행동을 하는 부분, 이 회원 가입을 하는 부분에 이 부분을 이렇게 트라이로 감쌉니다. 그러면은 이 민감한 부분을 일단 트라이 해보는 거죠. 그리고 시어너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에러가 나겠죠. 뭐 트라이로 감싸긴 했는데 뭐 에러는 뭐 고치지 않았으니까 똑같이 에러가 나는데, 그러면은 이 어김없이 여기도 이제 유서가 날라오는데 이 트라이 캐치가 있으면은 이 갑자기 이 유서를 읽습니다. 보자. 어? 오, 이것 때문에 죽었네. 오, 네, 이럴 줄 알았어. 오케이, 다시 살려. 이겁니다. 이 트라이 캐치에서는 이 기적의 부활이 일어나신다. 그러면은 돌아가서 만약에 이 회원가입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은 만약에 유저가 이상한 아이디를 치면은 유저가 다시 시도할 수 있게 돌려보내는 게 이제 정상적인 동작이죠. 만약에 시어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이 죽어버리면은 이거는 버그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이 if else를 계속 보강을 해가지고 안 죽게 미리 보강을 하죠. 만약에 뭐 아랍어밖에 없었으니까 뭐 만약에 누가 뭐 태국어를 쳐가지고 페이지가 뻗었어요. 그럼 뭐 태국어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버그를 수정을 하죠. 뭐 조건이 계속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트라이 캐치에서는 그 전에 이렇게 if else로 안 죽게 처리도 해줬고, 근데 혹시도 모르잖아요. 어? 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리 죽을 것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을 이렇게 트라이 안에 집어넣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모르니까 잠깐 얘네들을 위로 올려보고, 그러다가 이 트라이 안에 있는 애들이 뭐 에러가 있으면은 딱 유서를 던지겠죠. 여기 이제 유서가 이렇게 던져질 텐데 이 트라이는 이 단짝으로 캐치와 같이 다닙니다. 물론 다른 단짝도 있는데 이 캐치는 뭐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얘네들이 뭐냐면은 뭐 장의사입니다. 장의사. 여기 유서가 오면은 얘네들이 이제 유서를 분석을 하는데 뭐 에러 A를 담당하는 장의사가 있고 에러 B를 담당하는 장의사도 있고, 만약에 이 유서를 딱 이 장의사들이 살펴보고 이 각각 장의사가 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 유서에 에러 B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캐치 장의사들이 분석을 하더니 이제 에러 B를 담당하는 캐치가 어? 이거 어? 내 에러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로 넘어가서 이 에러 B를 담당하는 이 사람의 그 식순에 따라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라이에서 민감한 일들을 하고 유서가 나오면은 이 각 담당하는 애들이 그 에러를 가져가고 마지막으로 거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옥황상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바로 이 파이널리 라고 하는 이 정류장입니다. 이 각 장의사가 모든 유서를 처리하고 이제 모든 유서는 여기로 모이는데,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파이널리, 이제 한국말로 이제 파이널리, 여기서 이제 이 에러를 딱 보고 개발자가 뭐 다시 살려서 보내기로 하면은 에러 경고 후에 다시 2승으로 보내가지고 확인하게 시킬 수 있고,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의 생을 마감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서가 떨어지면은 얘가 뭐 이 캐치에서 걸리든 딱 한 번 걸립니다.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파이널리로 와가지고 이 최종적으로 이 저승으로 갈지 2승으로 갈지 처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은 뭐 프로그램이 죽은 이후에도 그 사후에도 그 에러를 파악하고 처리를 하고 원하면은 다시 이 프로그램을 살려낼 수도 있는 게 이 트라이 캐치인데, 아직까지 뭐 알쏭달쏭하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문을 넘으시면은 이제 일반적인 삶을 못 사시고 이제 개발자의 그런 뭐 그 걱정하는 삶 그거를 살게 되실 텐데, 제가 짧게 한 번 더 예를 들어 드리면은 만약에 이 어떤 유저가 이 어떤 수를 뭐 예를 들어 뭐 숫자 10을 뭐 빵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유저가 뭐 제가 자바로 된 코드 이 트라이 캐치 예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자바 코드가 있는데 여기서는 A는 5고 B는 0이에요. 그리고 A를 B로 나누려고 해요. 저희가 얘기하던 그 상황이죠. 5를 0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이 무서운 건 아는지, 어? 이 잘못됐다는 건 아는지 요 트라이로 이 행동을 이렇게 감싸놨죠. 여기서는 이 에러를 던진다 라고 얘기를 하죠. 0으로 나누면은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캐치를 하나 더요. 어떤 에러가 나올 줄 아니까 캐치, 이 장의사를 주는데 이 장의사는 이 아리스메틱 익셉션, 계산할 때 나오는 오류를 이렇게 딱 관장하는 장의사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이 계산 중에 이런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떴다면은 이 장의사가 유서를 딱 가져가서 경고를 하죠. 0으로 나누는 거는 불가능해. 여기서는 이 유서를 잘 캐치해서 이거 뭐 할 수 없어 돌아가
하고 뭐 다시 뭐 살려보내지는 않고 그대로 프로그램이 죽어버리죠. 그런 예제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죽은 뒤에도 처리해줄 수 있는 트라이캐치. 근데 또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어? 이 트라이를 해서 이 에러의 종류를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해서 캐치를 한다는데, 아니 그 어떤 에러가 미리 나올지 알면은 뭐 이렇게 뭐 해도 좋지만, 응? 이 if else를 잘 짜서 미리 에러가 안 나게 하는 게 그 맞지 않나? 응? 하는 말이 좀 있긴 해요.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이긴 한데, 트라이 캐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변, 그걸 한번 들어보자고요. 트라이 캐치, 저는 이럴 때 씁니다. 이분들이 이제 얘기하시기로는 에러를 알려준다. 저도 이 트라이 캐치를 어떻게 썼나 한번 기억을 해보면은, 이렇게 트라이를 쓴 다음에 뭐 보통 뭐 예민한 일을 이렇게 실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에러 뭐 하나 이렇게 잡아주고, 에러 1 처리 이렇게 해주고, 또 캐치해서 뭐 예상되는 에러 2개 정도 이제 에러 처리 정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캐치 정도에서는 이제 익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어떤 에러냐면은, 이 제가 예상되는 에러 1, 에러 2에도 이제 에러가 아니라 뭐 다른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그냥 모든 종류의 에러를 다 잡아버리는 그 만능 장의사인데, 얘가 뭐 다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러 처리를 하면서 이 어떤 에러가 났나, 뭐 스택, 뭐 트레이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에러가 나면은 어떤 에러든지 일단 잡아라 해서 이 스택을 한번 봐보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까보자,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트라이 캐치를 많이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스택을 분석을 해보겠다는 건데, 보통 이 스택 트레이스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뭐 요런 식의 화면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타고 가서 뭐 어디 몇 번째 줄에 뭐 에러가 발생했는지 뭐 이런 걸 나오는데, 보통 뭐 복잡해가지고 이런 거 잘 안 읽고 뭐 위에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또 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트라이 캐치를 또 어떻게 이용을 해봤냐면은, 뭐 예를 들어 뭐 프로그램이 엄청 커요. 어? 이 엄청 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 숙제야. 어? 다음 주에 내야 돼. 이 잘 되다가 이 한 라인에서 이 에러가 나서 이 프로그램이 꺼져버립니다. 근데 이 몇 날 며칠을 분석을 해도 이 버그를 못 찾겠어요. 이 라인만 도착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꺼져버립니다. 내가 엄청 힘들게 한 건데 다음 주 제출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 라인에다가만 이제 이렇게 트라이 캐치를 딱 씌웁니다. 에러 뭐 신경도 안 써.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다가 에러가 나도 나 에러 날 줄 알았어. 뭐 무슨 에러인지는 모르겠는데 에러 날 줄 알았어. 그냥 트라이 캐치 씌우면은 일단 넘어가요. 이게 뭐 과제 검사할 때만 뭐 잘 실행되면 되니까 뭐 이렇게도 써보긴 했는데, 뭐 여러분은 뭐 절대 이렇게 뭐 그냥 에러 나는 곳에 무지성 트라이 쓰지 마시고, 그래서 이 트라이를 쓰시는 첫 번째 변, 이 에러를 알려준다. 또 두 번째 또 얘기하시는 게 이제 뭐 속도를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트라이 캐치는 속도 때문에 쓴다. 이분들의 논리는 뭐 이렇습니다. 이 if else로 예외 처리를 하면은 이 모든 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이제 거치고 연산되고 이제 그 행동이 이루어지는데, 요 트라이 캐치는 이제 미리 하고 본다 그겁니다. 미리 어떤 에러를 검사하기 전에 일단은 실행하고 보고 뭐 에러가 없으면 땡큐, 에러가 있으면은 그때 이제 처리를 해준다. 그래서 이 실행하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미리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떤 에러가 떴는지도 알려주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뭐 프로그램의 그 안정성보다는 그 속도에 비중을 좀 더 두는 방법이 되는 거죠. 또 이제 세 번째, 이 트라이 캐치 쓰시는 분들의 변, 나는 프로그래밍의 추세가 트라이 캐치다, 요새는 트라이 캐치가 대세다, 또 요새 개발 언어 추세가 또 그 수준이 이제 고급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워낙 이 외부 DB나 그 외부 서버 이 모듈 간의 통신을 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 프로그램에서 이제 DB 서버로 어떤 요청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 뭐 내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여기 DB 서버에서도 이 에러가 생겨가지고 그 에러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 프로그램이 에러를 받더라도 죽지 말고 몇 초 뒤에 뭐 다시 시도해보는 이런 이 외부와 소통하는 작업을 할 때 요즘 뭐 트라이캐치가 많이 쓰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추세적으로도 이 조건문보다는 이 트라이캐치를 썼을 때 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예외 처리를 하거나 디버깅을 하는 용도로 if-else나 트라이캐치가 많이 쓰이고 이 if-else 조건문은 이제 중요한 연산 이전에 그 조건들을 이제 까다롭게 체크한 뒤 이제 최종 연산을 한다면은 이제 트라이캐치는 일단 실행을 하고 이 캐치에서 여러 에러가 발생을 하기를 기다려서 처리를 하고 뭐 다시 살리거나 뭐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if를 써야 된다, 뭐 꼭 try를 써야 된다, 이 어떤 게 더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상황 상황마다 더 자연스러운 예외 처리 방법이 있으므로 그 에러들을 이렇게 핸들링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뭐 또 제가 보니까 또 프로그래밍에 또 뭐 잔뼈가 좀 굵으신 분들은 뭐 아무데나 뭐 try catch 막 쓰는 거 보면 뭐 아주 뭐 경기를 뭐 일으키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아무튼 뭐 트라이캐치와 뭐 관련된 자세한 문법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에선 전 다루지 않았고 그냥 뭐 단순히 개념으로서의 뭐 트라이 안에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캐치에서 이제 에러들을 미리 기다린 다음에 이제 이 화이널리에서 마지막 작업을 수행하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예외 처리 방법이다 까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새로운 집에 뭐 이사 왔는데 뭐 아주 뭐 몸이 뭐 가볍습니다. 아주 가벼워요. 예, 다시 한번 영상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개발자분들은 꼭 뭐 휴가까지 가셔가지고 뭐 최악의 상황을 뭐 지나치게 뭐 염두하시면서 예외 처리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네,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